네, 그럼 이렇게 집안일을 할 때도 빨래질, 걸레질을 하게 되면 저절로 쪼그려 앉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무릎에 안 좋은 자세인 거죠. 예, 우리가 무릎을 90도 이상 많이 굽히고 쪼그려 앉게 되는 경우에는 네. 무릎을 구성하고 있는 뚜껑뼈, 슬개골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슬개골이 무릎 관절을 많이 누르게 되고 마찰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네네. 따라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많이 구부렸다 폈다 하게 되는 경우에 뚜껑뼈, 슬개골이 스트레스를 많이 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무릎뼈에 연골을 닳게 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좀더잘 일어나게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무릎에 안 좋은 행동도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대표적인 것이 좌식 생활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대표적으로 좌식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좌식 생활, 앞바 다리를 하고 앉게 되는 경우에 무릎에 무리를 잘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좌식 생활을 30분 이상 하는 것보다는 네. 중간중간에 무릎을 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